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RM입니다. 먼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유해발굴 감식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올해로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여러 노래들과 캠페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요. 사실 한국의 팬분들을 비롯한 또 국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대표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었는데요. 미술관과 박물관 등지를 다니면서 한국의 고미술이나 근현대 미술을 알리는 것도 그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6.25 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국토가 이렇게 아름답게 번영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2023년에 저와 방탄소년단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게도 저는 이번 유해발굴 감식단 홍보대사를 제안받았고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 모두에게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해발굴 감식단 활동이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같다고 생각하여 미력하게나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소중하고 중요한 보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사자의 유해 발굴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기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큰 사명감을 가지고 유해발굴 감식단이 수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데 진심으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수많은 분들과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제 자신도 자랑스럽습니다. 저 또한 유해발굴 감식단에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M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세계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이나 문화 같은 한국의 아름다운 부분뿐만 아니라